16쪽 본문 내용 확인합니다.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고 갑니다.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춘수 시인의 꽃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연의 내용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맨 처음에 내가라는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시 속에 나가 드러나는지 드러나는지 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 속에 내가 드러나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화자가 표출된 거야. 라는 말 쓴다고 하였는데요. 시적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화자, 서정적 자 비슷하게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그는 시적 대상임을 알수 있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름 부르는 것은 이 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름 부르기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 길들이는 것, 관계 맺는 것,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의 몸짓은 특별히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무수한 아이들에 불과한,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이름 부르기 전에, 관계 맺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일련의 내용, 정리한다면,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 무의미한 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연의 내용 살펴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지금 1연은 불러주기 전, 인식하기 전이라면, 2연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인식했을 때, 관계 맺었을 때, 길들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상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연의 내용 정리합니다.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 어떤 관계?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짓과 꽃은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꽃은 상징적인 시어인데, 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연 확인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존재의 본질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랬는데요. 여기 알맞는은 잘못된 표기이고요. 올바른 표기는 알맞은입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되었다라는 말도 쓸수 있는데요. 지금 알맞는에서 알맞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는 눈이 올 수가 없고요. 알맞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틀린 표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시 속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시적 허용이란 말 썼고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간절하게 소망하는 부분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지금 사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면의 내용 정리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함.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그래서 지금 그와 나의 관계를 확대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와 나의 관계를 우리로 확대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꽃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꽃의 의미가 같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에게 잊혀지지. 잊혀지지도 실은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잊히지가 올바른 표현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시적허용이란 말 하였는데, 잊다라는 말에서 잊히다. 희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잊히다 그런 피동 표현인데요. 어지다를 붙여서도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잊혀지지는 잊히 희라는 피동 접사 뒤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지금 중복으로 두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피동이란 말 쓰는데요.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잊히지로 바꾸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꽃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바꾸었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꽃과 무엇과 하나의 눈짓이 같은 의미의 시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꽃과 무엇과 하나의 눈짓과 대조되는 시어에 하나의 몸짓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한 이유는 식구를 반복해서 의미도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색을 칠해두었는데요.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면 운율을 형성하잖아요. 운율도 형성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함.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 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칠해두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지금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말, 다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외형률 중에 음이율에는 맨 앞에 같은 말이 오면 둔이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에 같은 말이 오면 윤. 마지막 부분에 같은 말이 오면 가군이 형성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가군적 요소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이 시의 종류, 시대상 현대시입니다. 이 시는 1950년대에 즈음 발표되었다고 이전에 배웠는데요. 시대상 현대시이고, 현대시는 1894년 이후에 발표된 시를 현대시라고 하고요. 자유시, 자유롭게 쓴 시인데, 자유시는 최소한 행구분은 있어, 영구분과 행구분이 있어라는 말 썼고요. 서정시, 주로 이제 감정을 위주로 적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격은 관념적이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여서 관념이란 말 썼고요. 주지적, 약간 지적인 측면이 강조됐다고 주지적 이란 말 사용한 것이고, 상징적, 지금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이란 표현 쓰는데, 상징적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재는 꽃.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약간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또한 다르게 표현할 때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특징은
간절한 우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먹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운율적인 요소로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또는 내가 뭐또꽃 이런 표현도 그렇고 19의 반복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 여기 불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어나 19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쓸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배치해서 가군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도 쓸수 있습니다.